아, 해! 너 해! 해! 둘이 씨! 결혼할 것 같아. 느낌이 좋아. 나 지금 총이 딱 왔잖아. 답던 건 맞는데 그냥 난 하고 싶은데 말려줬으면서. 씨발에 세 번 말렸지? 아니 하라고! 형, 제가 그 전에 유튜버를 보게 됐는데, 보고 난 이후로 뭔가 원래는 유튜버 조금 저런 걸 왜 보지 싶었는데 왜 보는지 알겠더라고요. 아 근데 보는 것까지는 문제 없어. 지금 너의 고민은 그거였잖아. 여자로 보이고 이제 현실의 여자들이 여자로 안 보인다, 이게 문제 아니었어? 아 네. 너네 학교 어떤 애가 고백해도 안 받아줄 것 같아? 솔직히 안 받아줄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진짜 카리나급으로 생겼어? 근데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아. 카리나 끄면 받아줘? 근데 카리나보다는 저는 고세구가 무서운 거 같아요. 고세구 또 인정되지 근데? 제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, 만약에 성인이 돼서도 이런 정신머리로 살고 있으면은, 자! 버튜버를 좋아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. 나쁜 일은 아니야. 그리고 먼 미래엔 더 나쁜 일이 아니야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. 버튜버를 좋아하는 게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야? 그 안에 알맹이를 좋아하는 거야? 알맹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캐릭터가 조금 더 같아요. 그럼 봐봐, 알맹이를 좋다 그랬잖아? 고세구 씨 죄송해요. 예시입니다. 고세구 씨 정말 죄송합니다. 사실 내가 고세구면은 괜찮아? 그럼 나로 좋아?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면 좋아한 거야. 울 것 같은데요. 울 것 같아? 그 나는 싫어 그러면은? 형은 좋은데 더 이상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거잖아. 그러면 남자가 아니고 너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이미지면, 외모가 그래도 좋을 것 같긴. 그래도 좋아? 너 그럼 고세구 씨랑 결혼하고 싶어?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 대답하면 안 되는 거 하겠다는 얘기잖아. 지금 제일 고민인 거가 아무튼 마이크가 꺼졌다 친구야. 예, 마이크가 꺼졌단다. 엄크야? 엄클 수도 있겠네. 얘 왜 안 자니? 아니 엄마 나 버티버가 버티버 진짜 엄큰가? 근데 엄크면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를 껐겠지. 아 다르게 보세요. 엄컸어? 아 이게 조금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. 내가 고세구님이면 엄크뜬 남자 싫을 것 같은데. 솔직히 얘기해서 중딩 때 아이돌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감정이에요. 중딩 때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, 나는 씨발 도경수가 너무 좋아하고 다른 남자들 눈에도 안 보여. 나는 백현 마누라야. 이 존나 많았어. 보통 이제 그런 감정으로 넘어갈 확률이 커가지고 그런 애를 지금 다 연애하고 있어요. 적지라는 감정이 성인까지 가도 괜찮은 거고, 어렸을 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. 그만해!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락하고 전화하고 싶어 우 친한 사이로 지내기로 했는데 해도 되나? 일침 날려주라. 네가 일침 날려달라 그랬다? 친한 사이로 지내기로 한 것도 너가 하자고 했지. 아유 이 화상아. 아유 헤어져. 너 어떻게 친한 사이로 지내? 중딩이면 인정 씨발. 아니라고 남친이 친한 사이로 지내자 그랬어? 너를 얼마나 호구 빈신으로 봤으면. 네가 마음 있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. 그리고 원래 보통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 아닌 이상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거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. 진짜 씨발 절친 짱친하자는 게 아니여. 서로 좋아하는데 안 맞아서 헤어진 거라고? 맞출 만큼 안 좋아하니까 헤어진 거지 씨발. 뭘 좋아하는데 안 맞긴 씨발. 야! 세상에 이렇게 퍼즐 마냥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? 맞출 만큼 서로 안 좋아하니까 헤어진 거지. 그러고 뭐 친구로 지내? 아이 무슨 말 같지도 않아.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지금. 진짜 뭐 절친 짱친을 하려고. 그럼 연락하지 마. 다시 사귈 거 아니야? 연락하지 마. 다시 사귈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 아니야? 안 맞아서 헤어졌 때문에. 역시 안 맞는 것 같아. 다시 만나러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. 10% 정도? 알겠어 고마워. 근데 너가 지금 우리 방 와서 이런 질문하는 거 자체가 해봤자 이제 중고딩에서 20대 초반일 텐데 그때 사귀어서 결혼할 확률이 애초에 드물어. 근데 그때 사귀다가 헤어졌고 다시 만났는데 다시 결혼할 확률? 씨발 차라리 로또를 사라. 아 해! 너 해! 해! 둘이 씨발 결혼할 것 같아. 느낌이 좋아. 나 지금 총이 딱 왔잖아. 야 너 지금 연락하면 바로 말하자고 다시 그냥 개결합해하고 결혼까지 갈 것 같다. 해 그냥. 해 알았지?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. 답던 거 맞는데 그냥 난 하고 싶은데 말려줬으면서 씨발에 세 번 말렸지? 아니 하라고! 전 여친 스토리 캡처하고 라방 녹화 뜨고 있는 나보다 낫다. 존나 싫다 진짜. 스토리 캡처 뜨고 라방 녹화하고 있다고? 전 여친이 라방을 왜 하니? 인스타 좀 열심히 하는 전 여친이었구나. 라방 녹화하면 새남친 생긴 거 알았다고? 와 진짜 존나 싫다 근데. 내 전 여친이 그러다 생각하니까 존나 싫다 진짜. 약간 소름 돋는데? 라방은 라방 들어갈 때마다 누구 들어가는지 보잖아. 야! 부기장으로 들어갔겠지. 근데 그 부기장 너인 거 안 들킬 것 같지? 씨바 다 알아. 라방 하면서 아 저 새끼 또 왔네 속으로 생각한다니까. 근데 헤어진 지 2주 만에 새 남친은 좀 배려 없다. 정보 방송 와갖고 지 전 여친 남친 생긴 거 라방 한다고 떠벌떠벌 거리는 애도 배려 없는 거다. 그놈이 그놈이다.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녹화했단 말도 안 하고 뭐 스토리 캡처한단 말도 안 하고 아 내 여친이 헤어지고 2주 만에 남친 생겼어 이러면은 아 근데 뭐 젖 깎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넘어갈 얘기거든. 근데 이제 막 내가 막 스토리 캡처도 하고 인스타 라방도 녹화하고 이지랄했고도 그러면은 누가 네 편을 들어주니. 아 두고두고 보려고 그래. 진짜 정내비 떨어져. 사랑했네 그래서.